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0.38% 정도 상승했던 하루로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빅테크와 반도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와중에 여기 테슬라는 유일하게 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주주들에게는 최고의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21달러를 갱신하면서 스플릿 이전 기준으로 960달러를 갱신하였고요. 천슬라와 동일한 주가인 333달러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경우는 지금까지 저평가할 때 사고 고평가할 때 매수를 하면서 테슬라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했고, 테슬라가 저평가했던 여기 150달러대를 시작으로 테슬라가 저평가했던 150달러를 시작으로 4월 29일을 시작으로 멤버십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정말 중요했던 이벤트 중 하나인 여기 24년 3분기 실적 전 테슬라의 상관 관계를 기준으로, 그리고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이제 곧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날 또 추가로 매수했다는 것을 공유 드렸고, 대선을 앞두고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10%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 분석을 했으며, 11월 4일 대선을 앞두고 또 추가로 400만원어치 늘리고, 대선 당일날 11월 5일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추가로 또 300만 원어치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테슬라의 비중을 늘렸고, 노력한 만큼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테슬라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효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투자 추종 하나였는데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이고, 한때는 저평가 그리고 적정 주가였던 테슬라는 이제는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고평가 기업이 되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공부하면서 수량을 늘린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보상을 받기 시작했지만, 늦게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에서 낭비됐던 3년에서 4년의 기회비용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셨으니 당연히 그만큼 보상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테슬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과거 테슬라의 주가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 23년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이때 AI 붐의 시작과 함께 가이던스를 엄청 상향 조정시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약24% 올랐고, AI 붐이 그때부터 꺼지지 않고 계속 성장률에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그때 이후로 엄청 올랐던 것처럼, 테슬라 또한 24년 3분기를 시작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개선된 마진율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보이면서 주가가 하루에 22% 올랐고요.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자율주행이 빨라지고 보조금으로 유지되어 왔던 다른 전기자동차 경쟁사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되 테슬라만 오로지 수혜를 입게 된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로 15% 상승하면서, 이것은 주봉으로 하락 트렌드가 마감이 되었다면은 남은 것은 이제 상승 트렌드이고요. 이러한 상승 트렌드에 있어서 저희 투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트레이딩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제가 매일 해왔던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옵션 분석, 수급 분석,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분석까지 빠짐없이 매일 하되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괴리감을 보일 때마다 주식을 저렴하게 매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보여드렸듯이 저는 그러한 낌새가 보일 때마다 꾸준히 테슬라를 천천히 매집해 나갈 것이고요. 그 내역을 멤버십 분들 상으로 유튜브 신사 학개미의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빠르게 공유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저의 타이밍이 매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큰 비용을 부담해서 제가 월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인 만큼 최대한 제가 서포트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 투자하시라면 지금의 현상을 반드시 인지해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오늘 오전에 전달드린 내용 중 하나로 그것의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에 잡힌 콜옵션 수량은 486만 개로 콜옵션 세력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든 거래량이 가장 최근 1일, 평균 5일, 평균 10일, 그리고 평균 20일보다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최근 엔비디아의 콜옵션 거래량인 226만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한때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리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콜옵션 세력들이 이제는 너무 무거워진 엔비디아보다 동일한 거래량으로 이제 막 1trillion 달러의 시가총액을 갱신한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65trillion 달러로 테슬라의 3배가 넘습니다. 지금 이것은 콜옵션의 거래량과 콜옵션 거래량에 따라 잡히는 테슬라 콜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주가와의 상관관계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콜옵션의 거래량이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1차적으로 올랐고 2차적으로 대선의 결과와 함께 오름에 따라서 테슬라의 콜옵션 프리미엄 또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고요. 이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주가 또한 positive feedback loop 현상에 따라서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거래량이 오르고 스큐가 하락하고 콜옵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하는 것을 바로 게마 스퀴즈라고 하는데 제가 positive feedback loop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테슬라에게 두 차례 장기적인 호재가 터지면서 옵션 세력들이 마켓 메이커로부터 프리미엄에 돈을 주고 콜옵션을 사고요. 너무 많은 콜옵션들이 매수가 됨에 따라서 콜옵션을 살 때 필요되는 프리미엄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마켓메이커는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실 테슬라의 주가의 하락을 바라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켓메이커가 테슬라의 본주를 헤징으로써 추가로 매수함에 따라서 주가가 더더욱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콜옵션에 의한 이 파격적인 주가 상승이 과연 언제 끝나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콜옵션 프리미엄은 고작 60 정도로 이제 막 스퀴즈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사실 끝나려면은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여기 이 부분인 65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보며 혹은 좋게 보면은 과거 70의 수준까지도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마 스퀴즈의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식는지 또한 매번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옵션 세력들이 얼마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의 주가는 298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발한 옵션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옵션 세력들은 이미 여기 300달러대에 콜옵션 세력들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과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300달러 이상은 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미 며칠 전부터 꾸준히 분석드린 흐름이기 때문에 300달러 이상 갈 것이라고는 다 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11월 8일 더 이상 트레이딩이 아니야 라는 분석에서 이미 테슬라의 콜옵션 세력들은 11월 15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여기 320달러와 325달러에 위치해 미리 콜옵션 세력들이 포지셔닝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1월 15일 안에는 320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르게 11월 15일이 오기도 전에 11월 8일 금요일 밤에 320달러로 여기 모든 콜옵션들이 집결함에 따라서 주가는 321달러에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11월 15일인 다음 주 금요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테슬라에 베팅한 콜옵션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320달러가 아니라 과연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느냐인데요.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일어나자마자 분석드린 테슬라 안 팔아 옵션 세력들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이동했다의 분석에서 상세하게 공유를 드렸고요. 매번 꾸준히 옵션 세력들을 기준으로 미리 세력들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테슬라를 팔지 않고 그냥 지금의 현상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조금이라도 온다면은 그땐 또다시 모아놓은 현금으로 또 매집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테슬라를 결코 팔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도 이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원칙에 따라서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주가 사이의 괴리감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추가로 매집을 할 뿐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본다면은
테슬란 지금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사라지고,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전기차 경쟁사들이 약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테슬라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이고, 추가로 자율주행의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사이버 캡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테슬라 고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여기 이러한 성장률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이 된다면은 영업 현금 흐름 성장률이 6%와 14%, 그리고 24%는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든지 상향 조정이 될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파란 색깔 바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다시 고평가에서 살짝 적정 주가가 되는 과정에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등의 과정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차트 관점에서 하락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로 바뀌었고, 옵션 세력들이 테슬라로 몰리고 있고, 25년 1분기의 실적이 더더욱 크게 턴어라운드될 예정이며, 25년 1분기의 실적이 더더욱 크게 이렇게 턴어라운드될 예정이며, 미국 대통령의 비호를 얻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매일 테슬라를 제가 바라보면서 좋은 위치에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제가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즉각 즉각 공유드릴 것이고요. 안 그래도 50% 할인 행사가 있는 만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